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디트리히 보네퍼가 1933년에 런던의 한 교회에서 했던 설교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도록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그니피카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립니다. 마리아의 이 찬송은 가장 오래된 대림절 찬송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불려온 찬송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거칠며 가장 혁명적인 대림절 찬송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목가적인 마리아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당당하고 열광하는 마리아입니다. 이 찬송에서 우리는 많은 성탄절 찬송에서 볼수 있는 달콤하고 슬픈 음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몰락한 권세가들과 비참해진 주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무능에 관한 강하고 비중한 찬송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구약 성서의 여자 예언자들 곧 드보라, 유딧, 미리암의 소리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리아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른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있으며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리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 모든 정글을 넘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힘을 잃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본성이 거역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게 물러가는 바로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어지럽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신앙을 환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곳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목수의 아내,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 인간의 존경과 주목을 받지 못한 마리아를 하나님은 구세주의 어머니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장점 때문에, 그녀의 큰 신앙 때문에, 그녀의 겸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비천하고 평범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유에는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한 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부정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긍정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심하게 혹은 교만스럽게 눈길을 돌릴 때 하나님의 눈길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빛이 난 여종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놀람 속에서 찬송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보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에게 오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에게 오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비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녀의 제단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지니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놀람 속에서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겸손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도구로 선택하셨고 이 세상의 비천한 자리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한 가정의 목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만물의 완전한 전향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대림절 사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관객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고 모든 광경을 즐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행동 속으로 만물의 이런 전향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극의 연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객은 언제나 이미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연기를 할 것입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세계의 심판과 세계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구원을 행하는 자는 약속된 빛이란 악이입니다. 그분은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되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말은 아름답고 경건한 신화를 목회자의 입장에서 과장한 관용적 어투가 아닙니까? 이것을 관용적 어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림절을 이방인처럼 방관자처럼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관용적 어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우 비천한 존재로 오신 분, 세상의 누추한 자리로 들어오신 분, 악의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 곧 만물의 주님과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놀라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심판하시며 깎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러한 대림절 찬송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높고 낮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싶겠지만 모두가 그런 자는 아닙니다. 권세가 매우 높은 자는 언제나 매우 적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한 자신의 작은 권세를 행사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작은 권세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낮은 곳으로, 비천한 자리로, 자신을 망각한 자리로,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바로 이런 글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낮고 추한 자리로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